카메라가 좀 열중샷 자세가 돼서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네. 백구가 고향이고 또 우리 청장님 이제 부임하셨는데 제 고향에서 또 간담회 한다고 하길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청장님 이제 국회에서는 많이 뵀는데 여기 현장에서는 또 처음 뵙는 거여서 네. 오신다고 하길래 함께 해야겠다고 왔습니다. 와서 오자마자 이렇게 앉아서 카메라 딱 보니까 국회 상임위 할 때 카메라 있으니까 우리가 머리도 다시 만지고 마음가짐도 다시 네. 사실 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을 자주 뵙고 했었는데 특히 상임위 하실 때도 그렇고 또 별도로 이렇게 찾아뵐 때도 그렇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노무민 위원장도 맡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 공부하시는 거 또 알고 계시는 것도 많으시고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정책하는데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받아줬고 지금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데 여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작. 네, 50분.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행사가 유튜브 방송 계획은 없었는데 청장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행사 좀 봤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 근데 또 의원님까지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더 빛이 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행사를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딸기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고도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 현장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저는 그 오늘 사회를 맡은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 추진단 신재훈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그 우리 스마트팜의 온실을 한번 쭉 둘러보셨는데요. 보시면서 느끼셨을 테지만 우리나라 농업이 얼마나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그 전 세계 어디 내다 놔도 우리 이런 시설이 훌륭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에서는 이런 우리나라 농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익한 토의가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간담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참석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 김제구한 지역구의 이원태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전북의 농업의 현안이나 뭐 경제 활성을 위해서 발로 뛰고 계시는 의원님이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박병홍 농촌진흥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딸기 주근깨 농장의 유창영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스마트 농업 정책을 농산업 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유대열 서기관님과 권지현 사무관님 같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저희 청과 그 도농업기술원 박동국 국장님 참석하셨는데 예. 박동국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국장님은 내일자로 전북도 원장님으로 임명받으셔서 아마 저희 스마트팜 위해서 많이 애써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농촌진흥청과 그 도원 센터에서도 참석하셨는데 소개는 생략하고 진흥청에서 이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디지털 농업 추진 단장 조용빈 단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좀 특별한 자리로 만들어 주신 다섯 분의 청년 농업인이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순서대로 김인영님 예,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재영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전효영 선생님 참석하고 계시고요. 네. 김한수 농업인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민성 예비 청년 농업인 참석하셨습니다. 이 중에 이제 네 분은 요 근처에 이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경영왕 실습으로 이제 주근깨 농장에서 지금 실물을 익히고 계시고요. 강민성 농업인께서는 한농대를 올해 작년에 졸업하시고 이제 딸기 창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요. 청장님 인사 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간담회는 스마트팜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먼저 장소를 제공해 주신 주근깨 농장 유창영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온오프라인으로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농어민 위원장님을 겸하고 계셔서 매우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원택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전환은 미래에 대비한 국가 핵심 전략입니다. 농업 분야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제와 상주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준공되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고흥과 밀양까지 완공되면 네 곳의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업 기술의 보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 같이 참석해 주신 청년 농업인을 비롯한 선도 농업인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데이터 기반 농업, 디지털 농업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해야만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딸기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모델 기술을 소개합니다. 농업인과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특별히 오늘 자리 참석해 주신 이현택 의원님께서 격려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좀 많이 듣고 또 경청해서 제가 이제 뭐 입법적으로나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도 열심히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제 기후위기가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앞으로 한 10년, 15년 안에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해내는가 못해내는가가 앞으로 전 세계가 기후위기 속에서 식량 안보 주권을 확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앞으로 주기적으로 온다고 했을 때 식량 문제는 대단히 더 중요해질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폭염이나 폭우나 태풍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것은 디지털화된 스마트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것이 구축돼야만이 안정적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15년간 농업에서의 디지털 대전환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중에 이제 딸기가 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고도화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국회 차원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유창영 주근깨 농장 대표님께서 우리 농장 소개하는 자료를 좀 준비를 하셨는데요. 예, 농장 소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그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농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빨간 글씨로 그 최우 정부와 경진대 이 스마트팜 활용 분야 최우수 농진 정장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새로 오셨으니까 좀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이거 사전. 네. 네네. 저기 제가 2015년도에
귀농을 해서 후계농으로 해서 여기 하우스를 그 15년도에 짓고 16년도에 바로 이 스마트팜 그러니까 ICT 사업을 신청을 해서 스마트팜 시설들을 그 설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활용을 하면서 4년 전부터는 이 농진청에서 데이터를 가져가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 스마트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이렇게 보급해 주신 거에 대한 수혜를 받은 농가라고 제 농장을 소개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이 설립할 때 이 저희 하우스를 지을 때 시에서 김제시에서 딸기를 육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우스 이 사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활발히 보급을 해주셔서 수월하게 이런 장비 설치하는 데는 저희가 큰 어려움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총 지금 8년 차니까 처음에는 서량을 농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지금 3년째 금실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 여기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농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스마트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기 오늘 하루 여기 저희 농장에 오셨으니까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또 잘 할 수 있게 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석자 소개와 그 준비를 마쳤고요. 저희가 오늘 그 발표 자료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주제에 대해서 10분씩 이렇게 발표와 간단한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딸기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기술 플랫폼에 대해서 농촌진흥청 디지털 농업 추진단의 이혜림 연구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진흥청 디지털 농업 추진단에서 근무하는 이혜림 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과제를 처음 할 때 제일 딸기를 먼저 이제 시작을 하진 않고 토마토 먼저 하긴 했었는데 딸기를 할 때 가장 동기부여를 많이 주신 분이 지금 류 대표님이세요. 예, 뭐 이 좀 아닌 뭐 정말이냐라고 했을 때 이때 그 김제에서 딸기 스마트팜 컴플렉스가 엄청 그때 많이 설립이 됐었고 그리고 저희가 2018년 때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딸기에 대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이 열망이 이 김제시에서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만 왜 하냐 그러면서 딸기도 저희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초기적으로 모델을 개발을 했고 그 18년, 19년, 지금 20년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가 생산성 향상 모델을 개발을 했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전남 화순에서 그 플랫폼 시연회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예비 청년 농업인 분들을 모시고 이제 시연회를 통해서 이제 모델을 좀 더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사실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지금 많이 이용을 해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사실 구축을 하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할 거냐,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가공해서 모델링을 할 거냐, 그리고 그 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쉐어할 거냐. 요게 사실 3단계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실제로 수혜자 입장에서 그 플랫폼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 농업 분야에서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가장 이제 시설 농업 부분이 이 디지털 농업 전환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그 스마트폰 확산 사업이라든지 그런 보급 사업으로 인해서 그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현대 시설화 사업도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런 시설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농가의 수준에 따라서 그 생산량의 차이가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까지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성을 사실 농업인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연간 400 농가 정도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딸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33 농가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는 데이터는 환경 데이터, 그리고 생육 데이터, 생산량 데이터, 재배 정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하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환경 같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수집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육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같은 것들로 측정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않아서 저희는 스마트 농업 전문가 육성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실제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농업 전문가 사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해서 그 농가분들과 현장 접점에서 데이터 활용 컨설팅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그 조사 요원을 통해서 생육 조사하는 방법들을 사실 이렇게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모든 9개 도 농업 기술원이 똑같이 생육 조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평준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엽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라던가 엽장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엽병장 그리고 이제 아마 농가분들 제일 궁금해하실 내 화방이 언제 출래하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꽃이 언제 피느냐 그리고 내가 그 꽃이 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착화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는 매주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지금 딸기의 기준으로는 270농가 정도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집하는 항목으로는 환경 데이터 그리고 생육 데이터 그리고 이제 판매 재배 정보인데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어떤 것들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전문가분들에 해당되는 표준화를 진짜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딸기라면 뭐 엽수는 어떻게 재는지 그다음에 환경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측정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잘 이용을 해서 농가한테 활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그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환경 관리를 함에 따라서 이것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농가를 우수 농가 그리고 일반 농가를 구분을 해서 환경 관리를 진행을 하였을 때 보통 딸기 같은 경우에는 탄산시비를 많이 한 농가들이 다른 일반 농가에 비해서 훨씬 생산량이 높았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가가 우수 농가보다 1.6배 우수 농가가 일반 농가보다 1.6배 생산량이 높아서 그만큼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같이 생육 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환경 관리를 통해서 생육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파악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수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가보다 생장 길이가 2에서 3cm까지 커서 좀 더 초세를 잘 유지해서 과를 달릴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점을 착안을 해서 그 생육 단계별로 우수 농가의 주요 환경 변수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조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관리의 목표는 사실 이제 농가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딸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전략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겨울철에 가장 이제 가격이 좋을 때 이때 가장 출하량을 많이 내서 수익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지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만 딸기는 보통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채소이기 때문에 점점 계속 안정적으로 수확을 해서 수량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 딸기 농장의 가장 대표적인 전략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전략 목표를 달성을 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사실 품종이 서량 품목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서량이 보통 평균 4톤 정도를 수확을 하면 많이 수확한다고 하시거든요. 10아르당. 근데 저희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되면 10아르당 1기작에 6톤까지 수확을 하실 수가 있게끔 저희가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 계신 온실은 사실 연동 온실 2,000평 정도이고요. 근데 이제 딸기 같은 경우에는 단독형도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 이 평수보다 작은 딸기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온실 유형에 따라서 연동형 그리고 단독형으로 구분을 해서 모델을 저희가 이제 구현을 했고 그 생육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일사량별로 이제 관리를 뭐 온도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간수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모델로만 그치지 않고 이거를 플랫폼의 기능을 얹어서 저희가 지금 스마트팜 설정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요. 그 설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생육 상태랑 그리고 환경을 비교를 해서 환경 관리를 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저희가 장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저희만 독점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통해서 스마트팜 제어 업체라든지 그리고 작년에는 대표적으로 농협과 함께 그 농협에서 농협 조합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농업이 포탈에 저희가 이 기술을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검증된 데이터들을 공공 데이터 포털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에 이제 안내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시연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 대표님 양해를 구해서 지금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제어 시스템을 이 지금 잠깐 원격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원래 대표님네 그 제어 시스템은 저기 안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국산에 있는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이고 현재 온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습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동의한 농가에 한해서 데이터를 지능청 플랫폼으로 가지고 오고 그래서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지금 보시면 URL로 smartfarm.rda.go.kr을 실제로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아마 앱이든 웹이든 다 접속이 가능하고 지금 여기에 그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동의한 사람, 데이터를 지능청으로 보내주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계정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류창현 대표님도 작년까지는 저희 대상 농가였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발급을 받으시면 로그인을 하게 되고 여기 지금 대표님 이름이 대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뭐 환경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우수 농가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생산량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환경 정보는 우수 농가와 일반 농가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생육 종봐도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데이터로 읽어서 보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건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식으로 온도 관리를 하느냐 그게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그 부분은 데이터 서비스에 일사량별 최적 환경을 들어가 보시면 지금 저희가 대표님께 좀 양해를 구해서 이 데이터를 지금 저희가 플랫폼으로 저희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1월 10일부터 1월 23일까지 한 2주간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류 대표님은 보통 1일 평균 온도가 한 12도에서 15도 정도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 제가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류 대표님은 지금 여기 심겨 있는 품종이 금실이고 그리고 그 요 수확 기간이 그 딸기 과를 수확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를 수확할 때는 그 과를 좀 더 익히고 빨리 출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온도를 좀 높인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잔존 CO2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500에서 600 정도를 유지하는 걸 봤을 때는 탄산 12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대표님이 하고 있는 관리 방법들이 데이터에서 이렇게 녹아서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2주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라는 걸 고민을 했을 때 이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오늘도 날씨가 흐리지만 저희가 이 기상청에 해당되는 동네 예보 의 정보를 이 지능청으로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날씨를 일주일치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지금 오늘 날씨가 흐림이잖아요. 그 내일, 모레, 글피 그래서 한 1월 31일 전까지는 날씨가 계속 흐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사량이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 나는 일사량이 좀 낮을 것 같으니까 일사량이 낮은 구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보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 지금 일사량이 660에서 한 750 정도가 지금 겨울철에 이제 가장 낮은 온도들인데 거기에 온도에 해당되는 값들을 선택을 해서 그래도 나는 딸기를 뭐 한 주차에 한 10아르당 한 200kg 정도는 수확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보시면 지금 평균 1일 평균 온도는 한 14.4도 그 다음에 CO2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0에서 600 정도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탄산 12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들을 권장 설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한 시간 이거는 지금 1 단위로 해당되는 평균에 해당되는 설정이고 만약에 그 안에서도 시간별로 데이터가 보고 싶다면 그 아까 날짜를 눌렀을 때 시간별로 저희가 기온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활용 농가인 경우에는 안내 서비스로 문자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류 대표님에서는 지금 온도 관리가 거의 적정하다고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급액이랑 뭐 급액 정보는 지금 영동이 되어 있지 않아서 추천 경로로 급액 EC가 한 1, 그 다음에 뭐 급액량은 한 37, 한 주에 37cc를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 나는 데이터는 주기 싫은데 이 모델 서비스를 이용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그아웃을 하시고 다시 딸기의 장목을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지금 1월에 생육 종기에 해당되는 환경 설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선 단점이 있죠. 내 농장이랑 바로 비교할 수 있는 점은 사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컴퓨터에 가서 아 지금 온도가 한 20도 되니까 일사량이 한 800초 정도 되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데이터의 연계를 이제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비로그인 방식으로도 누구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오늘은 딸기만 보여드리긴 한 거지만 지금 아까 대표 홈페이지에 보시면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지금 고소득 품목 세 장목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안내 서비스를 가지고 그 토마토, 그다음에 딸기를 실증을 해보았는데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탄산시비를 조금 많이 하시던 분이 좀 줄여가지고 생산량이 높이는 그 완주 지역에서 그게 가능을 했었고 그리고 딸기 같은 경우에는 충남 지역이었었는데 겨울철 온도 관리를 좀 더 높게 관리를 해서 훨씬 수량이 한 30% 이상 증대하는 효과도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델을 가지고 그런 이제 실증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품종 그리고 저희가 이 데이터를 모은 지 한 4년에서 지금 5년 차가 되고 있는데 그 5년 차 동안에도 같은 시즌에 해당되는 같은 값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해는 태풍이 오고 어떤 해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파가 너무 심했고 근데 이런 모든 베리에이션들을 다 감안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데이터를 더 많이 축적을 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우리 예비 청년 농님들도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좀 더 고급진 요즘 말로 고급지다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플랫폼으로 좀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할까요? 예. 질문 나중에 하고 그럼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딸기 육묘 모델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디지털 농업 추진단에 이번에 이혜진 연구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농업 주인단 이혜진 연구사입니다. 앞에서 그 재배 모델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육묘를 하는데 저는 육묘 쪽에서 분야를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딸기 육묘 빅데이터를 수집한 현황과 이거를 지금 활용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농업인들이나 뭐 전문가들은 다들 동의를 하시겠지만 딸기묘가 사실은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묘가 좋아야 사실 그 재배 관리를 잘하고 또 딸기 과실이 잘 나고 이게 지금 순서라서 딸기묘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 문제는 다른 작물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씨를 심고 나서 한 달 반 있으면 얘를 바로 정식을 할 수 있는데 딸기묘 같은 경우는 그 영양 번식을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 초록색 보시면 딸기 육묘하는 기간이 무려 2월부터고요. 심지어 모주를 준비하는 기간까지 합하면 더 길어지는데 육묘 기간이 되게 길고 또 여름철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기 육묘도 잘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이 육묘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고 체계화해서 묘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빅데이터 수집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드린 재배 모델과 연계해서 딸기를 육묘부터 재배까지 모든 단계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 수집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딸기 여기 포인트 안 볼 건데 모주가 있고요. 이 모주를 한 3월쯤에 심으면 이제 육묘가 시작되는 거고 이 모주에서 자묘, 옆에 쪼매나 애가 자묘라고 하는데 이 자묘를 한 6월쯤부터 그 유인을 해서 묘가 나중에 그 딸기 재배 포에 들어가는 그 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월 초만 하더라도 여기 모주 위에 있는 애들이 있고 밑에 그 자묘가 뽑아져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수집 현황은 생육과 병해충을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수집하고 있는데 생육 같은 경우에는 환경, 생육, 모주 자묘 생육, 그리고 묘의 품질인 묘소질
농작업 관리 내용을 수집하고 있고, 병해충은 그 충남동원의 딸기 연구소랑 같이 수행을 해서 뭐 탄저병, 시들병 이 병이 얼마나 나타났는지, 그리고 전박이응해내 목화 진딧물 등 같은 해충이 또 얼마나 나타났는지 요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집한 데이터로 저희가 모델을 개발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그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2022년에 저희 딸기 가격이 그 크게 상승을 했죠. 그 작년 1월과 비교해서 한 1.5배, 13,000 정도 뛰었고, 심지어 소매 가격으로 봤을 때는 70% 이상 해서 저희도 지금 딸기를 못 사 먹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왜 상승했느냐를 딸기 육묘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로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청장님이 그 온실 들어가셨을 때 스포일러를 다 당하셨는데 한번 제가 데이터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육묘를 하면 그 9월에 정식을 하기 때문에 2022년 딸기묘가 2021년 1월 딸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21년에 육묘한 묘가 22년, 그러니까 올해 1월 딸기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20년과 21년의 기온, 병해충 발생 상황과 묘 작황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수집 농가 수가 적다 보니까 경향을 파악하는 거지 이게 뭐 충남은 다 그렇다 이렇게는 이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충남 보통 지역별로 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서 비교를 했는데요. 충남 전북 둘 다 그 5, 6월쯤에는 뭐 20년, 21년이 별로 차이가 없다가 7, 8월쯤에 21년에 기온이 많이 뛰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색 라인이 평년 데이터인데요. 그 7, 8, 9월 모두 그 평년보다는 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병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보면 그 혼자서 튀는 농가를 제외하면 그 흰가루병에서 2020년, 2021년을 비교했을 때 흰가루병에서 좀 많이 병이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해충을 봤을 때는 그 2020년이랑 비교했을 때 21년에 전방위 응해도 많이 나오고 목화 진딧물도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 육묘 후기로 가서는 좀 둘 다 방제를 한 모습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병 발생도 그렇고 해충 발생도 그렇고 그 육묘 초기에 좀 애들 생육이 안 좋겠다는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묘소질은 그 맨 마지막에 묘를 수확해서 이제 재배를 해야 되는데 이 애들의 품질을 보는 건데요. 보통 관보 직정이라고 여기 그 생장점 굵기를 보통 그 이거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 전북 같은 경우에 2021년에 좀 관부 직정이 늘긴 했지만 이거는 그 한 모주당 생산된 묘 개수가 아마 줄어서인 것 같고 인 것으로 그 추측이 되고, 묘 전체 작황을 비교했을 때 모주를 정식한 시기 그리고 그 모주에서 나온 묘를 재배 포장에 정식한 시기는 약간 좀 2020년과 21년 비교했을 때는 좀 뒤로 미뤄진 경향이었고요. 그리고 그 출내기는 제1하방 출내기를 얘기하는데 2020년과 21년을 비교했을 때 그 충남 같은 경우는 지연이 됐지만 전북은 빨라졌기 때문에 사실 그 제1하방이 출내된 시기는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주 한 개당 생산된 묘 개수를 보면 21년에 충남도 그렇고 전북도 좀 많이 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재배를 할 때 필요한 묘가 좀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딸기 도매 가격 데이터로 그 과실 생산 주차에 영향이 있었나를 봤을 때 2020년 11월에는 데이터가 없었고 21년에 11월에는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21년 11월에도 딸기가 잘 생산되기는 생산됐기 때문에 생산 주차가 미뤄져서 그 가격이 올라갔다고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 병해충 때문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재배 포장에도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를 병 발생 상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또 묘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 육묘하는 현장에서는 묘에는 안 나타났는데 얘네를 그 재배를 했을 때, 재배 포장에 심었을 때 병이 나중에 나타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1년에 그 시드름병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아마 그 계속 이 육묘부터 해서 병 발생이 좀 많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생육이 안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병식기가 미뤄져서 과실 생산 주차가 뭐 미뤄졌다거나 이런 아니면 묘소질이 나빠졌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었고 다만 그 육묘 중에 병해충이 발생해서 잡묘 생육이 아마 저하됐을 겁니다. 그래서 묘 생산량이 감소했을 거고 여기 재배포에 공급되는 식물체량이 감소했을 거고요. 그리고 재배포장에서도 병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딸기를 생산을 잘 해야 되는데 생육이 저하됐기 때문에 아마 과실을 많이 생산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그 수집한 데이터로 이런 상황을 데이터로 분석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에도 계속 육묘 데이터를 수집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재배하는 묘를 그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의 묘를 또 재배 포장에 심고 나서 또 수집할 수 있게 연계 수집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환경과 모주 잡묘 생육, 묘소질 연관성 분석을 해서 모델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좀 마련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상 그 스마트팜에서 환경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가, 또 육묘 쪽에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병해충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 관련된 뭐 질의나 이거는 토론 시간에 해주시면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그 청년 농업인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청장님 주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모두 말씀 부탁드리고 이후로는 청장님께서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재배 딸기 재배 생육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로 이제 시험까지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우리가 첨단 장비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더라도 농가에 따라서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생산량 차이도 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자료로 보면은 그 환경 그 다음 생육 생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생육 이제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래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아직은 데이터가 조금 부족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스마트팜 또 데이터 수집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하실수록 좀 더 이 모델이 계속 고도화돼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쭉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질의응답을 다른 걸로 지금 하려고 하다가 지금 방금 그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설명해 주신 거에서 혹시 질문이 있는 분 아마 저도 사실은 그전에 사무실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시연을 직접 해서 들어보니까 훨씬 좀 이해가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질문이 있는 분은 질문을 해주십니다. 아 예. 먼저 어느 네, 마이크 잡고 어느 분인지 첫 번째 말씀하시는 분인지 두 번째 말씀하시는 분인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앞에 나와서.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예, 발표해 주신 예, 이혜림 예, 목사님께 예, 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 있죠? 예. 준비해 주시고요. 그 스마트팜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수 농가가 어떤 식으로 재배를 했는지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그것들을 농가들한테 공유함으로써 그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해야
좋게 생산할 수 있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되게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뭐 교육생으로서지만 느끼기에는 현재 그 데이터만 가지고는 여러 농업에 필요한 그런 변수들이 좀 반영이 덜 되어 있다고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그 현재 나와 있는 정보 이외에 아까 서량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 농가처럼 금실처럼 다른 품종을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식 일자가 다르다거나 그리고 외부 환경에서 그 햇빛 이외에 뭐 바람의 색이나 방향 그리고 농장 위치에 따른 영향 그리고 시설 가진 여부 이런 수많은 추가적인 변수들 같은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적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신지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제일 가장 제한된 조건에서 구현이 가능한 것이 이 스마트팜입니다. 그 대표님이 이제 예비 대표님이 하실 그 뭐 온실이라든지 뭐 어떤 농사가 됐던 간에 그 기상 환경을 어쨌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온실에 있고 그리고 그 온실에 있는 제한 조건들을 가장 그래도 많이 만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구현을 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 품종은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거의 모든 지역이 다 100% 서량이었습니다. 근데 3년 뒤에 그 뭐 서량의 뭐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농가의 기호, 뭐 취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금실로 전환된 지는 지금 불과 한 2년에서 3년 정도이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실이랑 또 서량이랑 비교했을 때 뭐 다른 농장도 가보셨겠지만 서량이 금실보다 또 좀 키가 작고 좀 이제 전개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금실이랑 같이 묶어서 분석을 하면 오히려 더 쓰레기 같은 데이터가 쓰레기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본들을 지금 셀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농가분들이 또 두 번째 문제는 그 뭐 농가 그 온실의 위치 그 중요하거든요. 뭐 남북 방향으로 왔느냐 동서 방향으로 왔느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 것들이 사실 일사량별 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농가의 재배 수준도 다 사실은 정말 무시 못할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레퍼런스를 보고 본인이 기본기를 배양을 하시면 이 모델보다 사실은 더 많은 수확량이랑 생산성을 향상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바람의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풍속 이런 것들은 그것에 따라서 사실 제어 프로그램들이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 농가원이나 이제 업체에서 그런 제어 프로그램들을 좀 더 고도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고도화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발표한 거에 대해서 질문 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조금 이따가 이제 청년 농업인 간담회 저는 다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고요. 우선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외부 환경뿐만이 아니라 딸기 작물의 생육 상태가 농가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되게 우량하게 엄청 크게 배추처럼 자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조금 작고 좀 왜소하게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딸기의 생육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관수를 하냐 뭐 어떻게 입질을 어떻게 조절하냐 이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어 있는 데이터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발표할 때는 그 부분을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아까 그 스마트 농업 전문가들이 온실에 가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농가와 그 데이터의 쉐어를 하는 이유는 내 농장에 있는 딸기가 정말 잘 크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들을 사실 오늘 여기 갔다 오신 온실은 사실 1화방이 거의 끝나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하방으로 넘어갈 때 해당되는 환경관리, 그리고 이제 봄철로 들어갔을 때 환경관리에 다 그 적정한 생육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환경을 아니 생육과 같이 비교를 하셔서 보실 수 있고요. 전북도 이제 그 사업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류 대표님이랑 같이 있으시면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차례대로 예, 먼저 손 드신 분 아니면 마이크 예, 먼저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육류 네, 육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딸기 재배 시 육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젊은 청년분들은 좋은 육류를 고른다거나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런 귀농 청년들이나 젊은 청년인들에게 육류를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저희가 많이 남은데요. 저희가 할 일이 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정적인 보급 방안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단계고 어떻게 잘 만드냐 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보급 방안은 같이 생각을 아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차 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잡고 말씀해 주시죠. 예, 육묘 그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예. 예. 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원묘를 이제 생산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완주 지역하고 그 남원 지역하고 한 1년에 2만 주에서 3만 주 정도를 원묘, 이 무병묘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거기서 정식이 되면 훨씬 더 이 안전한 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설향만 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품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마 기술원에서 생산한 병원균이 전혀 감염이 되지 않은 원묘를 생산하고 있고 그 부분이 이 전분 생산 업체를 통해서 이 보급되도록 그렇게 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을 잘해 주셨네요. 예, 또 혹시 예 말씀을 하시죠. 네, 재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이 데이터에 그러면은 그 보통 농가마다 또 다르긴 한데 재배 간격을 뭐 예를 들어 15cm에서 뭐 18cm, 뭐 20cm 이렇게 해서 밀식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늘려서 재배하는 농가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에 그 관련된 데이터는 들어가 있는지? 네, 당연합니다. 그거 채식 밀도 얘기하시는 건데 저희 지금 연동온실 같은 경우에는 평균 28주 정도고요. 그렇게 막 빽빽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좀 그냥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도 약간 지역마다 유행은 아니고 이제 옆에서 서른 쟤는 왜 이렇게 많이 심었어? 이러면 이제 한 이제 원 미터 스퀘어당 32주까지도 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통 평균으로 하는 거는 28주를 좀 기준으로 지금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평균적인 애들의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예비 청년 농업인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래도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이제 우리 청년 농업인 간담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청에서 발표도 했고 그래서 우리 스마트팜 관련해서 우리 정책적인 제언이라든지 그런 의견들도 좋고요. 또는 이제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또 필요한 그런 의견들 또는 뭐 질문도 좋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오늘 이제 아까 소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식품부에도 나와 계시고 우리 농촌진흥청 그다음 이제 도원 기술센터에서 또 다 나와 계시고 혹시나 또 우리 의원님께
입법이라든지 관련해서 또 예산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또 건의 말씀을 하실 분 있으면은 의원님도 지금까지 계속 계시기 때문에 예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느 분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수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스마트팜이 적용이 되고 나서부터 일반 그 스마트팜이 적용되지 않는 농가보다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미래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앞으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탄소 저감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슬슬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좀 환경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겉에 껍질이 없기 때문에 포장을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하고 또 가급적 플라스틱을 활용을 해서 서로의 간격을 유지하는 지금 그런 식의 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를 갈 때나 날씨가 따뜻할 때는 그 껍질이 많이 무르거나 혹은 곰팡이가 많이 서리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농진청 자료를 보니까 이제 해외에 수출을 할 때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고 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그런 방법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수용으로 활용을 했을 때 농가들이 이러한 기술을 적용해서 포장지를 활용해서 가는 것에 대한 조금 비용 부담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좀 친환경적으로 이런 필름 어떻게 보면은 플라스틱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좀 친환경적으로 좀 포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혹시 연구를 하시는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선 제가 다른 질문이라든지 말씀드릴 거는 말씀드리고 또 추가로 보충해서 설명드릴 게 있으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후변화 위기 때문에 이제 탄소 중립이 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또 저희 농업 분야 쪽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생산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유통 과정에서 포장재 사용 부분에서도 사실은 우리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런 그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포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과포장을 줄이는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신선도를 또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 그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 이를테면 뭐 CO2를 주입을 한다든지 경도도 좀 유지하고 부패도 좀 방지하고 뭐 그런 그 다음 이제 포장재도 마찬가지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유통에 그 물류에 이제 수출할 때 물류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항공으로 못 가는 거를 이제 선박으로 해서 좀 더 긴 기간 동안 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환경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환경에 이제 그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은 이제 생분해성 그런 용기를 개발해서 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혹시 뭐 추가로 말씀하실 없으면은 나중에 혹시나 모아서 하셔도 되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예, 혹시 또 다른 분 네,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궁금한 게 현재 귀농한 청년들이 새로 창업을 시작하기에 시설 투자 비용이나 이런 점 부분으로 창업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북 도내에 있는 임대팜의 경우는 많지 않고 또 그 시도의 주소지가 관할이 되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점이 있는데 현재 그 안정적인 청년들의 창업과 귀농을 위하여 임대팜 더 증설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은 혹시나 나중에 우리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어서 좀 더 보충 설명이 될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임대형 스마트팜이 그 우선 세 종류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아시다시피 스마트팜 혁신 밸리 김제 여기 있는 김제 또 상주는 이제 작년에 제가 출범을 했고 또 올해 이제 두 곳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역 특화용으로 해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이제 제공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기존 주민들을 기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참여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 그 참여하는 농가 수를 보니까 혁신밸리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소 플러스 이제 올해 두 개소가 될 거고죠. 그러면 이제 개소당 그 12팀에 36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역 특화의 경우에는 6개소인데 개소당 6팀 24명 또 주민 참여형은 2개소 개소당 이제 내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이 조차도 조금 그 추가적인 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농식품부에서 계속 좀 확대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보니까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 제도를 도입을 하고 지역 특화 임대판 및 기존 농가 스마트화를 등으로 이제 거점화하는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에 임대형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은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도 말씀하실 게 있나요? 보충해서 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 유대열석 기관입니다. 네. 청장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 내용에 다 이제 설명을 일단 해주신 거고요. 저희도 이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제 계속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네, 계속 확대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이제 지역을 특정하지는 못하는 단계고요. 네, 지금 뜻 있는 청년인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다면은 네, 저희는 얼마든지 확대할 계획 갖고 있으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네,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효과도 성과도 달성하는 네, 그런 단계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것도 뭐 사실은 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을 이제 평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청년 농업인들 또 수요도 많고 그렇다면은 이제 좀 더 이렇게 개선해서 나간다든지 뭐 또 추가로 확대한다든지 뭐 그런 걸 계속 검토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팜 청년 보육생 사기 조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기반의 ICT 그 스마트팜 전문 교육을 지금 수료하고 있는데요. 매년 52년 정도 선발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런 청년들을 육성한다고 하는데요. 이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그 52명, 기수당 52명이 지금 한 4기까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전부 임대 스마트팜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소수만이 들어갈 수 있고 현실적으로 자금이 없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짓기 위해서는 그 스마트팜 대출, 종합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 대출 같은 경우는 유리온실만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유리온실은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액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전문 교육을 수료하더라도 이제 오갈 데 없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어서 전문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이 지금보다 좀 더 수월하게 창농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이나 이런 어려움을 좀 정책적으로 보완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청년 농업인들의 그 영농 정착,
특히 이제 청년 농업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팜에 어떤 관심이 많고 실제로 이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농식품부하고 우리 농촌진흥청이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정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 제공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이제 자금 측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다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자금 관련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청년 농업 영농 정책 자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그다음 뭐 기존 농가도 해당이 되긴 합니다만 우리 그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자금들도 있고 또 우리 후계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자금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자금들이 그 보조도 있습니다만 융자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애로를 많이 느끼는 부분이 이 자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아마 그 개별 그 사례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그 봐야 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융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담보라든지 물론 우리가 농심보도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런 게 이제 제가 할 때는 좀 상담도 좀 받고 또 필요한 자금을 좀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관련해서는 우리 농식품부에서 좀 지원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뭐 추가적으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네. 자금 부분도 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리온실 1헥타르 하려면 보통 30억 원 네, 그걸 잡고 있고 그걸 한 번에 빌린다는 게 또 상환 능력, 네, 그 상환 부담도 많이 가져가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그걸 상환하실 수 있는 그 수익 모델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중입니다. 지금 혁신밸리 보육센터에서도 경영 실습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분들이 이제 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갔을 때 이제 창업했을 때 이거를 과연 이제 무리 없이 상환할 수 있으시겠냐라는 것들을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정도의 수익 모델 예를 들면 뭐 1년에 뭐 8천에서 1억 정도 수익을 내면 될 것 같다 뭐 지금 그게 확실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정도의 이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상환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육센터 이제 계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네, 자금 부분도 스마트폰 종합자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 얻으셔도 되고 네, 30억과 최대 30억인데 그 사이에서 원하시는 네, 수준에서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충분히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온실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는데 그 유리온실 한번 그것도 확인을 좀 나중에 해봐 주시면 좋겠는데 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유리온실밖에 안 된다? 예, 하는... 예 그러면 또 혹시 우리 예. 그게 예. 또 말씀을 좀 해주시죠. 유리온실만 된다고 한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이제 유리온실만이 아니라 이제 다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농업용 자산에 대한 어떤 그 담보 설정이라든지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에 좀 쉽지 않아서 이제 등기가 설정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그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반기부터 그 제도가 시행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물론 이제 현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존 등기가 가능하지만 지자체 등기 사무소에서 그 담당 간의 판단하에 이제 결정이 되고 가부가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어느 지역은 비닐온실이 등기 설정이 되는 데가 있고요. 또 어느 지역은 또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갈수록 그 등기 사례가 늘고 있는 게 지금 그 현실이고요. 또 다행히 이제 작년도 2021년도 하반기에 그 농업용 고정식 온실에 대한 그 담보 인정 비율이 그 은행에서 65% 70%까지 이렇게 좀 확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뭐 20, 30%도 안 해주는 게 이제 현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신청하시더라도 그 보전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뭐 꼭 아까 10억 이상 뭐 유리온실을 꼭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비닐 온실로도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스마트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마이크 좀 주실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비청년농업인 강민성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거는 이제 기후 관련된 질문인데 좀 거시적일 수도 있지만 이제 한농대 재학 당시에 이제 화산 폭발과 그 기후 관련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 사회적인 이슈인 이제 통가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과 관련해서 그럼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기후가 이제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화산재 때문에 화산재가 지구 표면에 도달하게 되면서 이제 지구 내부의 온도가 하강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배우게 되었는데 농촌진흥청에서는 그럼 이런 그 기후 관련 농업 피해와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그 질문이 지금 사항이 이제 우선은 그 통과해서 일어난 화산 폭발로 우리나라에 영향이 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기상청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직접적인 그런 영향은 없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이상 그 기상 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농작물 재배 환경 변동과 이제 실태 조사, 그다음 온난화 적응 품종 육성 아열대 열대 작물의 재배법 개발, 또 폭염이나 냉해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뭐 그런 기술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 기술, 뭐 이런 다양한 그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뭐 환경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집을 하고 또 그거를 이제 응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농장 단위에서 기상 정보와 재해 대비 정보를 받고 싶으면은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대상 지역이 좀 그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제 점차 대상 지역도 확대하고 농가들한테 서비스도 좀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혹시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예 없으시면 예, 혹시 또 다른 예. 우리 농장 대표님은 사실은 질문보다는 이렇게 답변을 흔드는 거라서 아, 네네. 답변을 저기,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그 딸기 생산량에는 유리온실과 비닐온실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지어봐야 빚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비닐온실을 잘 지을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그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이제 느끼는 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좀 그 농진청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 생각해 둔 걸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그 현실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는 우선 이 스마트팜을 그 환경제어기를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제어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 농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환경제어기를 제가 8년차 쓰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라고 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할 때 한 50점짜리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께서 50점이면 겸손해서 말씀하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제 그 밑바닥이 들통이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런 상황들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 전문가 과정 정도 이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들, 국가기관들이 지금 많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의 품질이 확보가 돼야 실상 이 가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돼서 뭐 빅데이터가 그 가치가 생기는 거니까 실제로는 그 환경 지역을 만들어내는 게 각 농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농가들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이것을 해마다 아 좀 더 이게 좀 더 배워야 되는데 그리고 더 전문가들이 내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계속 그 요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 지역 그 컨설턴트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고 또 초청을 하려면 좀 비싸게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체계적으로 할지를 좀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팜 시설을 괜히 했나 할 때가 있어요. 다 좋은 점이 너무 많았는데 계속 와 이게 처음에는 이 스마트팜 시설을 했을 때 이렇게 좋을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활용을 하고 보니까 야 이거 없었으면 골치 아플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써본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너무 자주 움직이고 기계라 보니까 365일 가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365일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오차율이 이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내가 오차율이 생겼냐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농사 짓기 바쁘니까 실상은 그 대충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오차율을 내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수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기계적인 거라 이게 제가 할 수가 없어서 또 업체들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업체들도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영세 업체들이 많습니다. 실상은. 그래서 그 영세 업체들이 이 해결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인력 관리도 제대로 안 돼요. 업체들이 그게 실정입니다. 전화하면 한 달 뒤에 오면 다행입니다. 그런 업체들이 그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 저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온실을 그 환경 제어기가 컴퓨터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얘 센서 값이 중요하거든요. 이 센서 값이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를 이게 검증을 할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제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뭔가 이것도 시스템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야지 않을까. 이게 안 되면 좀 국가 기관들이 좀 나서서 왜 안 되는지 파악해서 좀 조정도 해주시고 그랬었으면 어떨까. 이게 제 바람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 그 농업기술 센터에서 청년 농업일 대상으로 스마트팜 활용 뭐 교육은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그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조금 높은 수준 또 전문 수준의 어떤 그 컨설팅을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청에서 우리 그 기기 장비 분야 또 데이터 분야, 작물 생육 분야, 유통 마케팅 분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현장 맞춤형으로 그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 우리 청해 전문가, 또 우리 실용화재단, 그 다음 농협 이렇게 해서 현장 전문가를 좀 구성을 해서 컨설팅을 좀 할 그런 3월부터 하는데 그 이전에 2월 중순까지 시군센터에서 수요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 그 환경지역 컨설턴트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좀 파악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좀 그 대표님이 절반이다 이러니까 좀 우려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를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경 측정 센서의 경우에는 어쨌든 주기적으로 어쨌든 점검을 하고 그 오차를 그 보정을 해줘야 된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해서 농가의 노후 센서를 우선 좀 그 점검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하는 그런 농가들, 여기는 이제 우리 그 데이터 조사 요원을 어쨌든 활용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수집 농가 이외의 경우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문 지도 인력을 활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민간도 이제 그 요구가 많고 그럴 테니까 민간을 좀 활용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인데,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민간도 좀 영세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 쪽에 우리가 또 민간 업체의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팜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편의성 이게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그 최적의 모델을 찾아 나가고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쨌든 현장에 계시는 우리 농업인들, 또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 또 모델을 계속 고도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같이 어쨌든 그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지금 좀 들었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말씀 예 없으시면은 우리 의원님 좀 말씀 있으십니까? 예. 네, 의원님한테 뭐 아까 그 좀 건의사항도 말씀을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예. 아 그래요? 아 그럼 이 부분에 예산이라든지 이 부분은 청해서 나중에 의원님께 예, 좀 설명도 드리고 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해 예. 주십시오. 뭐 나갑니까? 예. 제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또 안 들리네요. 사실 이제 농업할 수 있는 우리 국토의 면적은 한정돼 있고, 또 이제 고령화 또 지방 소멸 돼가고 있고, 또 이제 청년농들은 또 들어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면적이 이제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죠. 또 품종이 수익이 날 수 있는 품종이 있고, 또 수익이 안 나는 품종이 있고, 또 수익을 내기 위한 연구 단계에 있는 품종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사실 들어와서 청년농을 하려면 사실 농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또 농지를 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특히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조금 약간 제안을 한다면, 청장님 그 지금 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두 개가 준공됐고 앞으로도 올해 준공될 예정인데, 사실 그 땅을 매입해서 혁신밸리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새만금에 가면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농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해놓은 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사실 우리가 그 LH공사에서 뭐 이렇게 장기 임대아파트 만들듯이 임대아파트 만들어서 뭐 10년, 15년, 20년 임대하게 해서 주거 하듯이, 사실 새만금에 있는 그 광활한 부지에 사실 임대형 스마트팜을 좀 정부가 조금 만든다면 우리 청년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정책을 조금 계속 얘기해 왔었는데, 초기에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구축되다 보니까 이 정책이 이제 농식품부에서 집중적인 검토를 안 하긴 했는데, 전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만든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임대형 스마트팜을 새만금에, 그래서 전국 공모 뭐 지역 공모 이렇게 나눠서 한번 농진청에서 또 농식품부에서 검토해 보면 비용도 적게 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자금 지원이라든가 융자 지원 이런 것도 좀 파격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좀 저희가 데이터 기반 농업이 고도화되려면 아까 환경 제어 능력이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자극 작동되고 있는 센서들이 오차들이 또 수정 보완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것이 요런 조금은 높은 수준의 이제 뭐 이게 전문 관리랄까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요걸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저도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아 그거 꼭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농사 짓는 분이 그런 것까지 다 고도의 전문성을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것은 좀 농식품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풀어가줘야 될 대목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 제한된 면적에서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국유지에 이렇게 임대형 스마트팜을 아까 뭐 50몇 명 가르쳤는데 가서 나하고 수료하고 나는데 어디 가서 해야 할지 또 이용자는 또 조금 적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고충이 있는데 좀 농식품부에서 좀 잘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우리 농식품부하고 같이 협의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저 참석하신 분 중에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예. 오늘 그 우리 대표님 또 예비 청년 농업인 또 끝까지 우리 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참석하신 분들도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좀 고민하고 또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우리 그 또 필요한 거는 농식품부와 같이 협의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오늘 보여드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리 그 모델 이런 부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런 모델 부분은 아까 뭐 품종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토마토라든지 뭐 딸기라든지 뭐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계속 좀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 또 계속 고도화해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디지털 농업, 스마트 농업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요즘 그 디지털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첨단 기술 그런 부분이 농업 분야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연구를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 또 특히 청년 농업인들, 선도 농업인들이 영농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모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전북 김제 주군께 딸기 농장에서 진행했던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모델 고도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